안녕하세요, 게임드세오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해볼 게임 바로 엘든링입니다. 아, 제가 프롬소프트웨어 게임을 잘 못해요. 세키로의 엔딩을 보긴 했는데, 아, 이 소울류 게임은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극찬을 받는 게임인데 안 해볼 수는 없어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 또 어떤 고통을 줄 것이냐. 엘든링 타이틀 나옵니다. 자, 뉴게임 있고 시스템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시스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자, 로그온 자동 전환, 공격 자동 포착, 공격 방향 이미 제어, 퍼포먼스 설정이에요. 프레임 레이트 우선이 있고 화질 우선이 있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화질 우선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화질 우선을 좀 플레이를 해보고요. 네, 캐릭터 베이스 선택 있죠. 방랑기사, 검사, 용사, 도적, 점성술사, 예언자, 무사, 죄수, 밀사, 빈털터리가 있네요. 빈털터리. 저는 방랑기사로 한번 해볼까요? 검사? 검사로 해볼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 검사 멋있는데? 검사 멋있네요. 청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노년이 있습니다. 전 중년이니까 중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시간 오래 걸려요. 또 이게 피부톤도 바꿀 수 있고요.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하게 생겼냐? 골격. 야,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이걸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콧날부터 해가지고 뭐 콧날 깊이 뭐 많은데, 이거는 뭐 이제 원하시는 취향으로 원하시는 취향으로 캐릭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꺼봉하게 생긴 것 같지? 광택도 정할 수가 있네. 머리카락 광택도, 모발 뿌리의 어두움도 조절할 수 있어. 흰머리의 양도 조절할 수 있네. 야, 이게 뭐죠?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 멋있네. Queen Marika the Eternal is nowhere to be found. 아, 얼마나 고통을 줄지. 아, 걱정이네요. The Black Knives, Godwin the Golden was first to perish. Soon, Marika's offspring, demigods all, claimed the shards of the Elden Ring. The mad taint of their newfound strength triggered the shattering. Wow. A war from which no lord arose. A war leading to abandonment by the great. 와, 톡 진짜 멋있다. Oh, rise now, ye tarnished, ye dead who yet live. The call of long-lost grace speaks to us all. Horalu, chieftain of the Badlands, the ever-brilliant Gold Mask, Fear, the deathbed companion, the loathsome Dung-Eater, and Sir Gideon Othmir, the All-Knowing. 와, 분위기 보소.
미쳤는데? 진짜 이 프롬만의 이 스타일이 있어. And one other, whom grace would again bless. A tarnished of no renown. Cross the fog to the lands between. To stand before the Elden Ring. And become the Elden Lord. 왕을 기다리는 예배당. 우후. 뭐야? 뭐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유다이를 본다고? 아니,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건데 그럼? 아, 내려가는 거구나. 옆에.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걸 못 봤네요. 어, 뭐야? 아니, 잠깐만. 아이씨, 어우, 잠깐만. 아, 조작키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오! 오! 오, 뭐야, 이렇게 쎄? 아니, 시작부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오! 와, 와우! 오, 잠깐만, 와! 죽었니? 뭐니 이거? 죽은 거니? 죽었구나. 뭐 처음부터 유다이를 보여주는 건 프롬소프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One of his kind is sure to seek the Elden Ring. Even if it does violate the Golden Order. Actually,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소프트웨어 게임이 뭐 그래픽이 좋다고 이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그동안. 그런데 어, 엘든님, 와, 비주얼 좋아졌네요. 붉은 물방울의 성배병. 아마 이게 이제 회복약이죠. 회복약. 푸른 물방울의 성배병. 이건 스태미인가? 만화겠죠, 만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빛바랜자여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배우고 떠올려라. 싸우는 기술을 자신이 전사라는 것을. 뛰어내려봐. 워! 이렇게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포기하지 마. 오케이. 포기 안 해. 축복에서 쉬면 HP, FP 상태 이상 등이 모두 회복된다. 성배병이 보충되지만 적이 부활한다는 단점이 있죠. 이거는 화토불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쉴 수도 있어요. 축복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성배병, 기억, 나무상자 정리 뭐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 이제 오픈월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간 개념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카메라 고정할 수 있고요. 오케이. 진동 좋네요. 네. 진동 좋고요. 저 씨가 초반인데 뭐 초반은 어렵지 않지. 왼손 무기 혹은 양손잡이용 무기로 적의 공격을 가드할 수 있다. L1이 가드네요. L1 가드. 이렇게 가드를 치고 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요. 회피 구르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누르면 백스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탐 나 세키로 엔딩 본 몸이야 이래봬도. 점프가 생겼어? 점프가 생겼네? 점프가 있네? 뭐야 저 활 쏘는 놈. 치사하기 위해서. 소재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틈새의 땅 각지에서 나무 열매나 꽃, 버섯과 나비 등 다양한 소재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네요. 이걸로 뭐 아이템을 만들거나 뭐 제작이 가능한 뭐 그런 부분이겠죠? 이너머 적 있다. 이제 좀 약간 적 같은 적이네. 무기는 오른손과 왼손에 3개씩 장비할 수 있고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오! 잠깐. 가드를, 이게 방패를 몇 번 치니까 얘가 가드가 풀리는구나. 오케이. 잡고. 참. 참 잡고. 오케이. 웅크리면 적이 발견하기 어렵다. 잠입 요소인가요? 웅크려서 이렇게 적이 나를 못 볼 때 뒤에서 잡아주고. 오케이. 공격으로 적의 자세가 무너지기도 하며 치명적인 일격의 기회가 된다. 차지 공격 및 점프 공격은 적의 자세를 무너뜨리기 쉽다. 받아라! 아 이렇게 자세가 무너지는구나. 점프 공격을 하니까 자세가 무너지네. 저기 그리고 차지 공격은 이렇게. 이게 차지 공격입니다. 사망하면 마지막에 방문한 축복에서 부활한다. 마리아의 쐐기가 있으면 그곳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뭐야 보스야? 보스인가 보다. 보스 가자. 저 씨가 가드 적의 공격을 가드한 직후에 카운터 공격이 가능하다. R2를 눌러서 가드 카운터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오! 와, 이게 가드 카운터였어. 오! 이거 쓸만한데? 와, 한 방에 죽네, 가드 카운터 치니까. 이 가드 카운터가 되게 중요해 보인다, 이거. 아, 이게 한 바퀴 돌았구나. 처음 왔던 데인데, 여기. 나가는 건가, 이제? 각오는 됐나? 이제 나가는 건가 봐. 튜토리얼 끝났어. 아, 이 문 열 때 느낌이 장난이 아니야. 빛바랜자의 갈고리 손가락으로 금색 소환 사인을 작성할 수 있다. 사인을 통해 다른 세계 플레이어에게 소환되면 협력 멀티플레이가 개시되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면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걸 연다고? 오씨. 와, 오픈월드인가 이것이? 후, 빈 만세. 야, 진짜 멋있네. 와, 벌써 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재 채집. 아, 근데 진짜 멋있다. 각자 있는 순교자 우상은 사인 대기소이다. 여기서 다른 플레이어를 소환할 수 있는 거구나. 축복은 원래 빛바랜 자를 인도하고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존재다. 얘가 알려주나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지도에서는 자신의 현 위치와 지형이나 건축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 와, 진짜 오픈월드네 이거. 일단 지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빛기둥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마커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와, 이게 프롬소프트웨어에서 진짜 새로운 도전이에요 이거. Oh yes, tarnished, are we? Come to the lands between for the Elden Ring? Of course you have. No shame in it. Unfortunately for you, however, you are maidenless. Without guidance, without the strength of runes, and without an invitation to the Round Table Hold, you are fated, it seems, to die in obscurity. 일단 빛이 향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픈월드의 장점은 이제 이런, 저곳엔 무엇이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오픈월드의 장점인데. 네, 일단 이렇게 빛이 향하는 곳으로 가야겠죠? 이게 가는 곳을 알려주는 거니까. 프레임 레이트 우선으로 바꿔볼게요. 나쁘지 않네. 프레임 레이트 우선도 나쁘지 않은데? 화질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이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 프레임 레이트 우선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동물들도 아마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쓰일 거야. 이런 동물들도 약간의 파빈 현상들이 좀 발견되고 있어요. 아, 근데 역시 화질 모드가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화질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확실히 선명도 차이가 있어요. 저기 빛이 가리키고 있네. 이쪽으로 오라고. 엘레의 교회. 작업대에서 단석과 눈을 소비하여 무기를 강화할 수 있다. 무기 강화할 수 있는 곳이구나, 여긴. 단석. 그럼 강화를 해볼까요? 오케이, 무기를 강화. 작업대를 강화할 경우 플러스 3이 상한이네. 아, 플러스 3까지 올릴 수 있네. 단석이 하나밖에 없어서 강화를 못해, 지금.
You're a tarnished. I can see it. And I can also see that you're not after my throat. Then why not purchase a little something? I am Carly, purveyor of fine goods. Rune을 소비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망원경, 먼 경치를 볼 수 있네요. 방랑전사의 제작서. 어, 비가 오고 있어. 오! 야씨. 지도회생이 발견한 축복을 선택하여 빠른 이동 가능이야. 어, 빠른 이동 가능. 좋아. 여기서 아, 이렇게 여기로 바로 빠른 이동 가능하네요. 한번 이동해볼까요? 로딩이 얼마나 되는지. 아, 로딩 빠릅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빠른 이동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빠른 이동. 아, 쾌적하네. 어, 빠른 이동 쾌적해.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방향으로, 얘가 가리키는 곳으로. 이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게 있어줘야 돼, 가이드가. 저 같은 유저를 위해서. 아, 근데 진짜 신선하다. 프롬소프트웨어 게임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픈월드가 오픈월드로 나오니까 진짜 신선하네. 근데 팝인이 좀 눈에 띄게 있네요. 팝인이 좀 이런 건 아마 좀 나중에 수정이 될 것 같긴 한데 팝인 현상이 좀 눈에 띄게 많아요. 어쌔신이야. 횃불을 들고 있어가지고 저걸로 아마 방패가 탈 것 같아. 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뭐하니?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 와, 여기 요새네, 요새. 여기를 클리어해야 되는구나. 좀 잠입이 필요하겠는데요? 좀 돌아서 가야겠다. 아, 자꾸 포커스를 키고 싶어. 진짜, 진짜. 아, 이 호라이즌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걸렸나요? 아, 걸렸나요? 걸렸나요? 촥! 촥! 촤! 촥! 촤! 빠르지. 빠르지. 오! 저 늑대 보소? 늑대 내이놈, 내이놈. 그 이쪽에 또 있었는데? 저기있다. 아, 걸렸다. 걸렸다, 걸렸어. 그냥 맞짱 떠. 맞짱 떠. 늑대 있어, 늑대 있어. 어우! 아우, 야, 야, 야. 걸렸냐? 걸렸다 걸렸어. 씨, 이런 진짜. 어우! 보물상자 있다고? 여기? 오씨, 그래? 가봐야지. 뭐야? 걸렸다. 어! 뭐야 이거?
얘는 좀 세 보이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씨! 갇혔어! 나와 나와 일단 나와. 오, 안 보여. 아, 체력 없다. 씨. 망했다. 아우. 아, 죽었다. 와. 방패 뚫려. 아 씨. 사망은 마지막에 방문한 축복에서 부활한다. 장소에 가서 룬을 다시 찾아야 돼. 아. 이게 바로 다크 소울. 야 이 자식아. 탐. 오메. 아우 야야. 와. 와, 이렇게 어렵냐? 아, 저는 무서워. 이놈 무섭습니다. 이놈은 무조건 뒤를 한번 잡고 전투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잡고. 와, 사정거리 미쳤다. 아우, 야야, 어디 점프하냐? 아. 아우, 야야. 슈퍼 하모야, 너? 아우, 좋았어. 저 뭐야, 쟤도 쓰네, 저거? 가드? 오메, 또 죽겠네, 이거. 아. 와, 아, 나도 방패 좋은 거 갖고 싶어. 아, 또 죽었어. 아, 오메, 나 미치겠네. 가보자,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와봐라, 이 자식아. 아우, 진짜, 씨. 아우, 진짜, 그지 같네. 에이 진짜. 아우, 아 하기 싫어. 언제까지 해야 돼 요거를. 아 돌겠네 진짜. 근데 룬 찾는 그 스트레스는 많이 줄었네요 진짜. 너무 좋네. 아 잠깐, 저기 가는 게 아니었어? 아니 저기로 가는 게 아니었어? 레벨업 좀 하자, 레벨업. 그리팅스 트래블러 from beyond the fog. I am Melina. 어, 멜리나.
I offer you an accord. Have you heard of the Finger Maidens? They serve the Two Fingers, offering guidance and aid to the Tarnished. But you, I am afraid, are maidenless. I can play the role of maiden, turning runes into strength to aid you in your search for the Elden Ring. You need only take me with you to the foot of the Erd Tree. Then it's settled. Summon me by grace to turn runes into strength. Ah, another 여기를 matter. 먼저 오는 거였나 봐. I bequeath to you this ring. 영마의 손가락 피리. 이거 뭐지? Use it to traverse great distances. It will summon a spectral steed. 아, 말을 부를 수 있구나. Torrent has chosen you. Treat him with respect. Shall I turn your runes to strength? 레벨업 좀 하자. 레벨업. 아. Let my hand rest upon you for but a moment. 화방녀 역할이구나. 화방녀 역할. 아, 두 개 올리면 끝이야? 영마의 손가락 피리를 사용해 영마를 소환하고 탑승할 수 있다. 메인 메뉴의 파우치에서 여섯 가지 아이템을 장비하여 사용할 수 있네. 어, 이렇게 해서 착용...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어, 2단 점프도 되네. 전원만 잡으면은 크씨 여기 정복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번에 죽은 빡종이다. 빡종각이다 씨. 어 뭐야? 어 가구일이 나와. 어? 왜 이렇게 많아? 가고일이 이렇게 많아. 적 집단을 격파하면 성배병이 회복된다. 아 그렇구나. 온다 온다 씨. 아 얘를 어떻게 잡냐고. 이게 문제야. 얘는 이놈이 문제인데 이거. 아 얘 보스급이야 얘. 아우 저 컴온. 아 이렇게 딜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깨 이걸? 아 울겠네 진짜. 아 아우 진짜. 아 욕 나오네 진짜.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아, 저 어떻게 죽이냐고.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와, 아, 여기만 뚫자. This way, Tarnished. May I have a word? A pleasure to meet thee, Tarnished. I am the witch Renna. I'd heard tell of a Tarnished hurtling about atop a spectral steed, and upon looking into the matter, the talk, I surmise, is of thee. Thou art possessed of the power, no? To call forth a spectral steed named Torrent. Ah, as I had hoped, I was entrusted this for thee. By Torrent's former master. 환혼의 종? 이건 뭐지? 낙오된 늑대의 뼈가루? Calling forth spirits. Summon them with it.
from ash and return to the Erdtree, the spirits will obey thine command but briefly, as they recall battles past. Now it is thine to do with as thou wishest. 뼈가루에서 다양한 영체를 소환할 수 있네. 아, 역시 프롬 게임은 아, 쉽지 않네요. 진짜 이게 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네들 또 밤 되니까 돌아다니네, 저것들. 자식아! 자식아! 맛 좀 봐라! 오! 와, 이걸 쓰고도 못 잡을 뻔했네. 오케이. 환혼의 종 좋아. 야, 이거 도우미가 되는구만. 어, 또 있었어. 잘한다, 늑대 잘한다. 좋다. 야, 이런 거 넣어준 거 좋네. 어, 어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숫돌소도 축복에서 전해를 사용하여 무기에 전투 기술을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좀 진행이 되네요. 와, 드디어 입성했다. 씨, 폭풍의 관문. 뭐야? 오메! 잠깐만! 저 뭐냐 저거? 뭔데 저거? 어? 뭐냐 이거? 야야야 잠깐만. 오메. 어. 여기 칼도 가지고 있는데? 날 무시하지 마. 쓸어 넘기기. 내려찍기 하면 어서 쓸어 넘기기 피하고. 야야야 망했다. 오, 저놈 잡아준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오, 칼 뽑는다. 오! 야, 잠깐만. 야야야! 야야 뭐냐 이거. 와, 이 패턴을. 와, 잡았다. 오케이. 나는 해냈다. 하지만 끝이 끝이 아니라는 건. 나는 해냈어, 자식들. 이놈은 각계격파 필요하다고? 오케이, 팁 감사. 뭐야? 아, 저기 숨어있네 저기. 와, 숨어있었어. 숨어있었네요.
오케이. 폭풍의 언덕. 잘했다. 환경 종자 얻었고. 와, 분위기 미쳤다. 이런 것도 한 번쯤 가보고 싶겠죠? 이런 쪽도 한 번쯤 돌아보고. 오케이. Everyone's been grafted. Everyone who came with me. They crossed the sea for me. They fought for me. Only to have their arms taken, their legs taken, even their heads taken, taken and stuck to the spider. Did you know if you're grafted by the spider, you become a chrysalid? It's quite a lark when you think about it. "이놈의 집단 주의하라고" 또 있나 보네. 오케이. 와, 여기까지 왔다. 와, 여기까지 왔네요. 보스야? 와, 아트 죽인다. 오, 보스인가요? 첫 보스네요. Emboldened by the flame. 와,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놈이구나. 와, 얘가 할매 역할 하는 건가? 패턴 좀 파악하자. 어차피 죽어야 돼, 한 번은. 밑으로 휘두르는 거 있고, 가로배기. 가로배기. 오, 저 뭐야. 야야야, 아, 원거리 공격도 있어? 야, 아우! 아우, 쉣. 오! 아, 죽었어. 아! 와! 하하, 오케이, 오케이. 야, 이놈 보소. 패턴이 몇 개야? 와, 두 번이구나. 어? 저게 좀 빨라. 아! 아, 엇박. 아우, 어? 저게 빠르네, 저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에라이, 씨. 아, 진짜 짜증나네.
아, 피했잖아. 아이, 진짜, 씨. 피했잖아. 아우. 아우. 와, 겁나 어렵네, 씨.
와 미쳤다 이거. 와 아. 와 여운 보소. 와 첫 번째 보스까지 한번 깨봤는데요. 역시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답습니다. 긴장감 장난 아니고요. 손에 땀이 지금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일단 첫인상으로는 그래픽이 정말 깔끔해졌다. 조금 라이트해진 느낌이 있네요. 룬을 좀 쉽게 잃어버리지 않게끔 좀 레벨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축복도 잘 등장을 해서 좀 상당히 죽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좀 줄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보스의 맛은 역시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일단 전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해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라이브 플레이 생방송에서 조금 더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 너무 재밌네. 확실히 보스를 깨기 전에는 욕이 계속 나오는데 입에서 깨고 난 후에는 그래도 기분이 좋아. 스톤빌 성 이쪽으로 입문을 해야겠군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